지금부터 알쏭달쏭 속담 퀴즈를 시작할게요. 꼬꼬마 똘똘이 척척이 중 원하시는 단계를 말씀해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진이랑 속담 퀴즈를 한번 해볼거다. 얼마지? 이거 3개 있는데. 조용 조용,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 꼬꼬마가 제일 쉬운거고 똘똘이가 두번째. 꼬꼬마! 똘똘이를 선택하셨습니다. 똘똘이를 선택했는데. 맨날 지 마음대로 한다. 아,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말하면 되는 거 같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땡땡 개 3년의 풍어를 읊는다. 옆집 개. 정답이 아니에요. 힌트를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힌트에서 자로 시작하는 단어요. 서당. 맞았어요. 서당 개. 서당인 거야. 학원 학원. 학원에서 개를 키워. 우리 학원도 개 키우잖아. 걸음 치다 땡 잡는다. 땡 잡는다! 정답이 아니에요. 한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힌트는 쥐 또는 저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면 쥐! 정답이 아니에요. 먼지 말고 먼지라고 돼 있었어. 아, 먼지라고 했다고? 쥐 알아듣고 싶은 말만. 땡땡 돌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 토끼! 맞았어요. 잘 됐어요. 뭐야, 이거 저런 말이 있냐? 나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나도 처음 들었다. 마른 하늘에 땡땡땡. 이거다 이제 압력법소. 정답이 아니에요. 힌트를 드릴게요. 압력법소시겠네. 다시 한번 말씀. 힌트는 날 자로 시작하는 단어요. 날벼락. 맞았어. 그렇지. 나 이거 들어봤어. 압력법소시래. 날벼락입니다. 배고파서 그랬어.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언쟁도 물어가라. 아, 이건 아니지. 이거 뭔데? 길. 정답이 아니에요. 요르단이라고 그래. 요르단이라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 길 또는 잠 중에 하나예요. 개똥이래. 왜 개똥인데? 어디 어떻게 들어야 개똥이 들리는지 나는 진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진짜 답답하다. 주인이 없는 고래 토끼가 왕 노릇한다. 고래라고? 내가 고래라 그랬냐? 보면은 호랑이. 보면 호랑이. 이 고래 때문에 고래라고 들었다고. 앞에 건 다 못 듣고 고래만 들어갖고 고래라고. 리스펙! 어디가 리짜가 없네. 리짜가 어딨노? 리짜가 스펙만 봤어. 스 백이거든 그리고. 바보가 백스 백종원! 백종원은 아니지! 왜? 백종원은 맞는다. 백종원 아저씨가 얼마나 혼자니면 무거워. 백지장이잖아. 하나씩 무거우니까 두근대서 맞지. 머리! 정답이 아니에요. 머리 아이가? 힌트를 드릴 테니 다시 한번 있는 도끼에 아재! 발! 아, 발! 지금 시작하는 단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너무 늦게 했냐? 아야, 이게 등이 앞에 있어야지. 그러면 한 번에 맞췄을 텐데. 아홉 맞지. 번째 문제입니다. 적당하네 진짜. 구덕이 무서워 땡 못 담글까? 손! 구덕이 무서워 손 못 담그잖아. 굳이 무서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가만히면 뭐냐? 또는 의. 둘 중에 하나게. 난 발이라고 생각했는데. 발이 어딨노 여기에? 정답이 아니에요. 목이요. 정답은 장입니다. 장? 장이 뭐야? 최종 점수는 20점. 25점? 조금만 더 힘을 내보아요. 야, 다시 해. 이거 안 되겠어. 우리 척척이를 해. 지금부터 척척이를 선택. 우리 척척이니까. 너무 쉬운 거네니까 못 맞추겠어. 야, 척척박사 속담박사 그래. 재밌는 똑바로 하세요. 척척박사 속담박사. 발에 땡땡도 안 간다. 오! 최고기! 알린 동생이다. 정답이 아니에요. 힌트를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힌트는 기, 자로 시작하는 단어요. 기별! 맞았어요. 참 잘했어요. 그래, 기별이 뭔지도 몰라. 나도 기별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아. 부러진 땡땡땡의 오치라기. 칼자루! 맞아? 몰라. 맞았어요. 참 잘했어요. 무시하노! 아니 그냥 이거 중에 말 되는 거 세 글자 그냥 얘기해봤는데 진짜 말로 자갈쉬 이러고 있었는데 방금 나왔잖아. 5, 7 방금 나온 거 아닌가? 그러네. 힌트는 오동자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5, 7 맞아요. 야 너무 바보로 하는데 이거? 우리가 무시한 거 아이가? 야 요거만 바꿔서 바로 내네. 다음 학이 나오는 거 아이가? 소리 듣고 따라간다. 뭐? 말! 맞아. 한 글자 글자 되는 게 말밖에 없더라고. 한 글자 쉽네. 모르지만 딱 이걸로 맞춘다. 왜 모르겠다. 땡땡
형의 조약돌을 삶아 먹더라도 제멋에 산다. 냄비! 정답이 아니에요. 뭐야, 진짜 모르겠는데. 힌트를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말 되는 게. 힌트는 맹. 자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맹구? 아니, 맹물! 맹물? 맹물! 맹구! 맹물! 괜찮았어요. 정답은 맹물입니다. 아, 이거! 맹물의 조약돌을 왜 쌓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무 맛도 안 나지. 땡땡은 말렸다. 음식! 시간이 지났어요. 힌트를 드릴 테니 다시 한번 이거 어려운 게 영화 진짜 어려운데 힌트는 싸움 자동 시작하는 단어요 싸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싸움입니다 얘 또 못 들은 척 일곱 번째 문제 내가 인싸인데 싸움 한 번 웬만한 사람 땡땡 못 받는다 웬만한 사람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 얘기하고 들었잖아 이거 읽어보고 보니 힌트는 귀 자로 시작하는 단어요 귀염 맞아요. 참 잘했어요. 오, 귀여운 사람이라 이런 걸 잘 맞추는구냐.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땡땡땡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김도. 5월은 말이 돼. 지났어요. 5월 감기. 테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힌트는 오. 자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5월. 정답이 아니에요. 5월이 뭐야? 7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왜 그것만 5월이야? 어린이날 있는 데니 어린이날 있는 데 죄를 주고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을 못 봤잖아 아 이제 보면 되지 힌트는 말 또는 만 중에 하나예요 말 이건 발음 자세가 어렵다 죄를 주고 그래 이렇게 어렵게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 죄를 주고 만로 받기는 알 거 아닌가 맞지 땡땡을 씹어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라 거기 군대 가다 씨가 맨날 얘기한 거 아이가 거기는 씹어야 마시지 이거 고기입니다. 오 아까보다 점수 올라갔다 형아. 아쉽네요. 아 이거 이제 속담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 아니 나 처음 들어보는 속담도 있었어. 속담 공부 학교에서 하잖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도 기억 안 나서 방금 형한테 물어본 거잖아. 우리 친구들은 속담 공부 열심히 해갖고 진이랑 속담 대결 꼭 이겨봐라 알겠지? 얘는 언제 친구인데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지 참만 그게 궁금하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바보마보를 따라. Oh!